자, 이번에 디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야, 디조는 난 은근히 이게 어떨지가 패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랑스는 디펜딩 챔피언인데 지금 너무나 많은 변수와 악재들이 쏟아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덴마크는 이런 거 아니야. 야, 여기 은근히 복병이야. 야, 네. 바람 엄청 일으킬 거.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예. 튀니지하고 호주는 잘 모르겠어 가지고 어떨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지금 프랑스가 악재가 많긴 함에도 불구하고 아? 그냥 이강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는 튀니지랑 호주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쪼개서 가보죠. 프랑스부터 한번 가볼 텐데, 예. 프랑스는 정말 난리 났습니다. 예. 진짜로. 안 그래도 뭐 포그바, 캉테, 매냥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상 후 이미 낙마를 한 상태였잖아요. 여기에 월드컵 명단에 소집된 킴펔베하고 웅쿤쿠가 훈련 도중에 부상 후또 탈락을 했습니다. 아예 탈락이에요, 그냥? 예, 아예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나코의 어린 센터백인 디사시하고 그리고 이제 무하니가 새로 대표팀에 합류를 했고요. 아하. 예, 또그 외에도 현재 뽑힌 선수들 중에서도 바란하고 벤제마 아직 부상 중이고요. 아, 그래서 여전히. 예,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펠랑멘디하고 리카디뉴하고 클라우스하고 풀백 자원들을 대거 탈락시켰어요. 명단에 안 뽑았어요. 이것 아하. 때문에 조금 말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재풀이 예. 넉넉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불구하고 지금 부상이라든지 몇 명이 탈락한다든지 악재들 여전히 여파가 있다든지 문제점이 많다. 네. 또뭐 음바페도 있고 그리즈만도 있고 뎀벨레도 있고 뭐 추아메니도 있고 많긴 한데, 여하튼 프랑스가 온전한 전력이 아닌 것만은 사실인 거죠. 네. 어쨌건 간에 그래서 깜짝 발탁된 선수가 아까 뭐 대체 발탁된 선수들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르쿠스 티랑이 오랜만에 이제 다시 복귀를 했고요. 한참 그때 예. 뭐뭐 토트넘에 연결되네 마네 막 예전에 근데 했던 선수죠. 현재 분데스리가 득점 공동 2위거든요. 웅쿤쿠 오. 다음으로. 예. 그 필크루크와 함께 공동 2위거든요. 예. 그리고 좀 깜짝 발탁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가 베레투가 이제 예, 대표팀에 미드필더에 뽑혔죠. 예. 얘가 마르세유. 마르세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거는 그것도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추아메니하고 유스포 포파나가 이제 모나코에서 같이 발을 맞춘 선수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베레투하고 귀행두지가 마르세유에서 발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 호흡적인 부분은 생각해서 뽑은 게 아닌가. 중원에 지금 너무 누수가 크니까. 그렇죠. 특히 집중된 게 중원이니까.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성돼요? 포메이션이나 이런 게? 데시안 감독이 최근 들어서는 3, 4, 1, 2 포메이션을 계속 썼었고요. 안 그래도 여기가 풀백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번에 풀백 때다 뺐잖아요. 다뺀 것만 봐도 더 3, 4, 1, 2로 갈 거라는 게 보인다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좌우 윙백에 테오하고 코망을 일단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 코망도 사실 뭐 윙백보다는 윙포워드 자원인데. 그렇죠. 예, 근데 뭐 프랑스에서는 윙백 역할들을 곧잘 활용을 했었으니까요. 그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윙백으로 바이에른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풀백 자원들 다안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르랑맨드 같은 선수들, 리카디뉴 같은 선수들을 안 뽑은 것 때문에 그래서 리카 에르난데스를 그 테오와 함께 왼쪽 윙백을 형제끼리 주전 경쟁할 판? 에 물론 테오 에르난데스와 리카 에르난데스. 예. 아까 어떤 분이 리카 안 뽑았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 리카 에르난데스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리카 디뉴가 있습니다. 예. 리카 에르난데스가 있고. 예. 저 테오와 리카 에르난데스 형제 대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왼쪽에 자리를 놓고. 아마 근데 오른쪽 파트너가 거기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아, 때는. 왜냐면 밸런스를 맞춰줘야 예, 되니까. 그 리카가 나오면은 코망이 나오고 테오가 나오면은 파바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밸런스를 맞추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파바르가 이번 시즌 어쨌건 바이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미들의 구성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 캉테나 포그바나 다 탈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래도 어쨌건 가장 검증된 라인은 추어맨이하고 라비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귀행두지 조금 중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프랑스 팬들은 어쨌건 간에 추어맨이를 조금 중점으로 가서 유스포파나나 아니면은 뭐 카마빈가 같이 발 맞춘 선수들을 뛰게 하는 거를 원해 하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라비오 추어맨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저게 안 되면은 귀행두지와 베르투가 나오는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그동안 조직력을 좀 놓고 봤을 때는 그 카마빈가 잘안 쓰죠? 그렇죠. 대표팀에서는. 그 나왔을 때안 좋았어요. 그리고 카마빈가가 훈련 도중에 이번에 웅쿤쿠 부상을 또 입혔습니다. 아, 거기는 항상 그 약간 팀내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악재들이 많아. 네. 공격은 일단 이름값 벤제마가 뭐 컨디션만 찾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음바페, 벤제마, 그리즈만, 뎀벨레, 뭐 지루까지 사실 네. 뭐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그리즈만 같은 경우 이번 시즌 부활에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합적인 부분은 지루 은바페가 더 낫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은바페가 본인이 얘기했잖아. 난 지루 같은 선수 뛰는 게 편하다라고. 왜냐하면 지루는 연계왕이잖아. 자기를 도와주거든. 그렇죠. 예. 무조건 지원만 해주니까 비벼주고 위에서 막 싸워 헤딩 따주고. 물론 벤제마도 엄청난 연계왕이긴 하지만 벤제마 또 자기가 피니쉬를 하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피니쉬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벤제마가 연계는 더 잘하지만은 공중볼 싸움은 어쨌건 지루가 더 구준이를 더하는 건 지루니까.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예. 수비는 코나테, 바란, 쿤데. 뭐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조금 부상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바란하고 쿤데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나테하고 우파메카노를 일단 그 왼쪽 센터백 자리를 놓고 경쟁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쿤데가 뭐 폼 회복을 못할 경우에는 코나테나 우파메카노가 오른쪽으로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중앙은 바란이 못 나오면 무조건 살리바. 살리바. 예. 뭐 사실 아스날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골파는 뭐 요리스가 좀 보이고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부상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프랑스는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프랑스가 어지간하면은 8강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싶는데. 뭐 기본 멤버가 좋아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상이 어떨까가 좀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정도까지도 저도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튜니지아 호주가 너무 약해. 뒤에 살짝 네.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요. 덴마크는 지금 명단을 보면 아니 끈끈해. 네. 상당히 구축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수비 쪽은 네. 슈마이켈 든든하죠. 네. 키에르도 좋죠. 뭐 네. 크리스텐센도 있고 미들이 네. 델라인이 에릭센 호이베르. 네. 아, 괜찮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네르고르라든가 옌센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2선에도 뭐 담스코르하고 스코폴센은 물론이고 린드스트램 같은 선수도 있고 그 요나스비는 이 선수가 190이 넘는 장신인데요. 톱과 2선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볼프스부르크에? 예, 볼프스부르크에서는 2선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좀 독특한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톱에도 브레이스 웨이트, 빈, 그리고 코르넬리우스, 또 이제 돌베리, 그리고 유스프 포울센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진짜 탑클이냐. 예. 이렇게 했을 땐 그건 아닌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 꽉 모여있는 팀이 덴마크.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에릭센의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동기부여나 집중력이 뭐 상당한 팀. 최근에 평가전이나 아니면 인상적인 경기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프랑스도 예. 자꾸 막 프랑스한테 네이션스 리그에서 연달아서 승리를 하기도 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미들 포함을 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인데 예. 덴마크의 최고의 강점은 전력적으로 보면 저는 어쨌건 간에 어느 한 부위도 빠지는 부분이 없다. 포지션에 굉장히 고르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크지 않다. 어떤 변수가 생겨도 그걸 메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예. 그럼 백업 선수들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확실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결국은 에릭센 한 명밖에 없긴 해요. 그게 최대 단점인데 그래도 누가 나오더라도 곧잘 한다. 예. 그러니까 구멍이 없다. 다양하게 전술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3-4-2-1 포메이션을 더 주로 쓰거든요. 원래는 4-3-3이 메인이긴 했는데 키에르가 이제는 부상이랑 조금 노쇠화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백3도 교체 쓰거든요. 요아킴 안데르센이 어쨌건 펠리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예, 세 명의 센터백으로 이걸 어느 정도는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스를 시키게 되면 양쪽 윙백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멜레하고 이제 바스가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예. 근데 멤버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네. 네, 진짜 짜임새가 좋네. 약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까? 약점은 어쨌건 간에 그래도 공격 쪽에 확실하게 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거죠. 브레이스웨이트도 뭐 이제는 많이 그 바르셀로나에서 워낙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득점력적인 부분은 돌베리가 해줬어야 되는데 돌베리가 너무 못 커줬죠. 이제 만 25세이긴 한데도 예, 잘 못 커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돌베리가 담스고르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난 대표팀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인상이 있는데 소속팀에서까지도 그렇게 난 저는 아주 임팩트 크진 않은데 부상도 많았고요. 삼프도리아에서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하기도 했었고 도리어 지금 스코폴센이 더 각광받고 있죠. 덴마크 대표팀에서도 스코폴센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그러면 되게 짜임새가 좀 계속 좋다라고 그다음에 네. 뭐 1, 2진의 어떤 큰 차이도 없고 네. 덴마크의 돌풍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동의합니까? 네, 저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최대치 4강?
최대치? 뭐 최대치까지 한다면 4강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한 8강 정도? 16강에서 8강? 16강 8강이 예, 이번 디폴트 그렇죠. 정도로? 예. 근데 어쨌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부상 변수에 더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이 팀이. 나오더라도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가볼 텐데 튀니지입니다. 네. 튀니지를 쫙 봤는데 멤버가 좀 약하네요. 네. 멤버가 좀 약해. 예를 들면 뭐 음사크니 공격 쪽에 좀 있고 네. 사실 그 맨유 뛰다가 지금 버밍엄으로 임대되어 있는 메브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주전력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예, 이름값만 좀 있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카즈리, 말룰, 그다음에 그 퀘르나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예, 스킬이가 좋죠. 예. 근데 뭐 그 정도 빼면은 우리가 와 이럴 만한 인물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예. 튀니지 어떻습니까? 튀니지 같은 경우도 조금 변화들이 있거든요. 최근 와서는 담앤 골키퍼를 굉장히 중용하고 있어요. 주전 후 계속 평가전에 쓰고 골키퍼. 있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이제 담앤이 아마도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하고요. 네. 그리고 좌우 풀백을 다 바꿨어요. 좌우 풀백을? 오른쪽 풀백인 함자 마술루치하고 그리고 왼쪽 풀백이었던 오우나네스가 다 탈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른쪽 풀백은 그냥 드래거를 믿고 가겠다라는 것 같고요. 드래거를 믿고 간다. 예, 예. 네. 그리고 왼쪽 풀백은 최근에는 아브디를 조금 중용하고 있더라고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대표팀에 합류했던 선수인데요. 예, 아브디를 조금 중용하고 있는데 말룰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죠. 근데 말룰이 어쨌건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렇죠. 예, 말룰이요. 그래서 예 확고한 주전으로 쓰기는 애매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풀백들은 이제 말룰이 32인데 만으로 예. 이게 확실히 그 나이에 대한 이게 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카즈리도 예. 이제는 그래서 주전 경쟁에서는 조금 밀려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거의 슈퍼 초코처럼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슬리마니가 대신 오른쪽 윙 주전으로 조금 나오고. 있죠. 주 포메이션은 433? 예, 433 포메이션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어때요? 좀 스타일은 공격적이에요? 좀 수비적이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비에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예, 그래서 미드필드 라인도 상당히 수비적으로 서고 스키리가 좀 내려와 있고. 예, 예. 그리고 라이두니도 수비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측면 돌파랑 뭐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음사큰이나 예. 뭐 슬리만의 카즈리 같은 선수들이 막 예. 어떻게 하고 그렇죠. 앞쪽에 있는 뭐 자질이나 케니시 선수들이 예. 근데 톱이 많이 약하죠. 톱이 맞아요. 예. 느낌이 지금 자질이 같은 경우도 이집트 자말렉에서 뛰고 있네요. 네. 예. 튀니지 안 되겠다. 좀 약하죠. 얘기다 예. 보니까 이 정도 얘기합시다. 안 되겠네. 예. 진짜 튀니지는 웬만하면 저희가 뭐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봐도 수비나 뭐 공격이나 뭐 이게 미들도 그렇게 싹 아주 강한 느낌은 아니고 다른 팀들이 덴마크하고 지금 프랑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호주가 볼 텐데 호주는 제가 봐도 더 심각하다는 느낌입니다. 호주가 이번에 깜짝 발탁도 많고 그래서 탈락한 선수들도 네임드들이 좀 있어요. 나름 그래도 호주에서의 네임드. 호주에서는. 예. 그러니까 센터백인 셰인스버리. 얼마나 예. 오래 뛰었어 셰인스버리가. 원래 그러니까 그 아놀드 감독의 양아들 소리까지 들었던 예 셰인스버리도 탈락했고요. 로기치도 탈락했고요. 아 공육자원에. 예. 타가투도 탈락했어요. 타가투는 우리 캐리가 뛰었던.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노장이거나 유명한 선수들 몇 명이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아, 근데 우리도 나도 실망스러웠어. 나 네. 진짜 최종 예선 지역 예선 막 보다가 와, 못 보겠더라고. 너무 못하더라고. 네. 여기 보면 막 일본 무대에서 J리그인데 J리그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아 이런 팀에서 뛰는데 막 여기서 주전으로 뛰어? 막 호주 네. 대표팀이 이렇게까지 내려앉았어? 막 싶을 네.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2부 팀이죠. 예. 그래서 막 두쿠나 이런 선수들이 예.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호주가 많이 좀 어려워졌구나. 예. 예전에 참 좋은 선수들 많이 있었는데 헤리큐얼이나 뭐 마크 비두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예. 제가 봤던 호주 대표팀 중에 최근에 제일 좀 이름값도 그렇고 예. 좀 약해 보여요. 어쨌건 그러면서 이제 쿠올이라던가 커밍스라던가 바커스라던가 데블린이라던가 토마스 댕 같은 선수들이 새로 대표팀에 승선을 했습니다. 쿠올은 이제 만 18세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지 진짜 뭐 한 경기 뭐 두 예. 경기 뭐 네 경기 이런 A매치 선수들이 꽤 있네. 세 경기. 예. 그러니까 호주가 플레이오프 제외하고는 평가전을 못 치렀거든요. 여기가. 아 코로나. 예. 그래서 가장 최근 평가전이 뉴질랜드랑 2연전을 했어요.
아, 호주가 그 코로나 때 대륙 자체를 봉쇄해버렸죠? 네. 자국민도 못 들어오게 했었다며, 그때? 예, 그래서 뉴질랜드랑 2연전을 했고요. 그 뉴질랜드와 2연전에 원래 주전급 선수들 다 빼고요. 신예 선수들로 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갖다 박아가지고. 아, 갖다 박아가지고. 테스트를 막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힌 거예요. 얘네들이. 아, 아. 그래서 한 경기 뛴 거예요. 한 경기씩 뛴 게 돌아가면서 뛰어가지고, 옥석 가리기 해가지고, 여기서 대네들은 딱 그 한 경기씩 뛴 거예요. 뉴질랜드 2연전 중에 한 경기 뛰어가지고 거기서 낙점 받은 애들이 마지막에 예, 데블린, 쿠올, 예 그리고 커밍스, 바커스 아, 다 그거예요. 그나마 물론 이제 에런 모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도 뛰었으니까 지금 예. 셀틱에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아, 호주에서 이 선수를 한번 볼만하다. 딱 중원이 괜찮아요. 아, 에런 모이하고 허르스타치하고 그리고 예 어바인까지. 어바인까지. 예 중원이 좀 괜찮아요. 중원만 괜찮다. 아, 나머지 너무 약한데. 네, 나머지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하다, 진짜. 공격 두코, 네. 와. 레키도 옛날 뭐 그 착한 좀 빠를 때. 예. 마빌, 보일. 아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에킨스도 A매치 5경기 출전이 전부고요. 플레이오프 때 어쨌건 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월드컵 예선. 예, 그리고 로스도 3경기가 전부고요. 라이트도 뭐 그렇게 많이 뛴 선수는 아니고 다 뭐 그렇게 많이 A매치 경험도 없어요. 자, 디조는 튀니지아 호주 탈락으로 합시다. 네, 프랑스하고 데마크 중에 누가 1위로 올라가느냐. 아주 진짜로 이럴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 멤버나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네. 그래도 차라리 튀니지가 낫다죠. 아, 그러니까 호주는 네. 너무 심한데. 호주는 진짜 호주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럼 아놀드 그냥, 감독 잘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호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월드컵보다는 다음을 준비하려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번 뉴질랜드 어차피 봉쇄된 김에 뉴질랜드랑 2연전 하면서 새로운 옥석 가리기 하자. 네. 아, 근데 진짜 멤버가 별로 안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